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MT입니다. 맨날 이 뭐 아침 앞에 시작되는 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MT입니다. 이게 입에 저기 뭐지? 붙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먼저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레플리카MT입니다. 오늘 이제 리뷰하는 제품은 엑스플라이4입니다. R6의 이 R6 엑스플라이4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는데 제품을 리뷰한 적이 했었어요. 이 제품은 했었던 제품인데, 이제, R6에서 X-Fly5가 나올 예정이어서, 지금 이미지상으로 공개되고, 그 다음 일본의 유니온 스포츠 같은 곳에서 이제 두 제품의 특징을 좀 비교해 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느냐 하는 것들을 미리, 5는 없지만, 뭐 리뷰를 해보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4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엑스플라이4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한 모델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엑스플라이4가 있고 이건 뭐 구입한 지 2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일본에서 구입을 했던 거고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프로 버전이 나왔었죠. 작년에 프로 버전이 나와서 이 버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거기에 느닷없이 작년 가을 겨울경에 이 재팬 버전이 나왔어요. 일본 버전이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이죠. 그냥 뭐 재팬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엑스플라이의 라인업이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치 않는 일이긴 한데 뭐 이제 푸마나 아디다스에서 SL 라인들 나오거나 또 그 나이키의 테크라프트 버전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무슨 팩을 하면서 컬러가 변경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좀 나오면서 그 갑자기 뭔가 엑스플라이가 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아식스에서 축구화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가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아크로스가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니에스타와의 이제 아식스상의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 울트레자가 그 단종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울트레자가 또 나왔어요. AI 로고를 빼버리고 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했던 모델이어서 아마 폐기시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엘리트 라인에 지금 엑스플라이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크로스가 있고 인조가죽으로 거기에 울트레자까지 이제 라인업이 세 가지 정도로 갖춰졌고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갖춰지게 되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축구 그 좋아하시는 축구팬들은 사일로라고 분류를 하죠. 뭐 스피드다, 컨트롤이다, 뭐 터치다, 뭐 컴포트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울트레자가 안드레 니에스타를 내세워서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제품이 터치다, 뭐 이니에스타가 미드필더니까 미드필더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네이밍 같은 것들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뭐 울트레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엑스플라이4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크로스도 그렇고 이 제품들을 어떤 특정한 사일로로 뭐 터치다 컨트롤다 스피드다 뭐 이런 식으로 묶기는 좀 애매하다. 원래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식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즈노도 마찬가지죠. 알파가 있고 뭐 네오가 있고 모렐리아2가 있고 클래식한 모델로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스피드용이다 뭐다 하기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알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인조가죽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이제 경량화된 스피드 모델 뭐 이런 걸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의 무게상에서 뭐 네오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 사일로에서 의미가 있냐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식스인 경우에 지금 뭐 아크로스 모델이 이제 풀 인조로 나오는데 그 모델을 딱히 또 스피드 타입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냥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그 제품도 소위 말하는 터치감이 발군율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인조 모델, 그 다음에 뭐 이니에스타가 제작에 참여를 했던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도 없죠. 뭐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이니에스타 요구들이 여러 가지 그 반영이 돼서 터치감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모델. 다만 이제 무게 차이가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10g, 20g의 무게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어서. 전체적인 핏감, 신발을 신었을 때 이제 착화 감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긴 했죠. 아식스가 엑스플라이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DS 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있죠. 이게 가장 DS 라이트 최근 모델이고. 저희가 이거 AG 같은 거도 리뷰를 해드렸고,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도 리뷰를 해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아식스의 이 DS 라이트의 AG 버전이 상당히 인기가 있죠. 국내 정식으로 출시 아마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DS 라이트 버전이, 이 AG 버전은 뭐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조 구장에서 신을 만한 스터드 타입의 모델을 찾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모델이 이 모델, 아니면 뭐 최근에 아식스 미즈노의 그 알파 에이지나 그 다음에 네오 2 에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즈노에서는 모렐리아 2의 프로 에이지가 또 출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점점 뭐그 축구화를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FG 타입보다는 우리나라 구장에 조금 더그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 제품들의 범위가 더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아디다스가 구형 에이지 버전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에이지를 사서 신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신을 수 있을 정도가 됐었었는데, 지금 아디다스나 푸마나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다 FG 에이지 타입으로 내고, 그 FG 에이지가 대부분 3세대 이상의 좋은 인조잔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최상급의 인조잔디 상태가 아니면 스터 타입 모델 신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즈노의 에이지, 그 다음에 아식스의 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식스는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인젝트 모델, 인젝트 모델이 아식스를 대표하는 풀 캥거루 제품이었죠. 이 인젝트 버전이, 2002 인젝트 버전이 풀 캥거루의 아식스의 대표 모델이었고, 이 이전에는 뭐 샤페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식스 타이거로 나올 때 샤페 모델들이 아식스를 대표하는 축구였고, 이 모델들이 지속이 되다가 2019년 이 제품은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천연 풀 캥거루 가죽이지만 요즘 축구화들 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변형이 돼서 2015년경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 인젝트가 한번더 나오게 되죠. 인젝트가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인젝트 모델도 2015년에 생산이 되고 추가 생산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그 와중에 C3가 한번 나왔지만, C3도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뭐 나오다가 더 이상 모델이 안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C3는 TF화가 지금 최근까지 그 일본 아식스 생산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꽤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DS 라이트의 이 X플라이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는 1, 2, 3이 나올 때까지는 제 레이더망에는 없었어요. 이유는 1, 2 때는 뭐 신발에 아식스의 이 멕시코 라인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자체가 정말 예전에 봤던 인젝터나 그 다음 샤페 모델에서 느꼈던 이 멕시코 라인이 주는 아식스 축구화다운 디자인 모습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디자인이, 아식스 축구화들이 그 복잡해지고 난잡해지면서 디자인 자체가 아식스 축구에 대한 신뢰감 같은 것들을 좀 잃었달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클래식한, 소위 말하는 그 올드스쿨 타입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모델들, 티그리어 모델들이나 아니면 뭐
엑스플라이 1, 2 이런 모델들은 전통적 아식스 축구 하와는 좀 거리가 멀고 그거와 그 다음에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가고 있는 인조가죽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잘 반영된 모델도 아닌 마치 어정쩡한 모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선호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엑스플라이 4가 출시가 되고 나서 비교적 아식스 이 축구화의 디자인의 어떤 그 형태가 뭔가 정비되고 정비된 느낌이죠. 잘 정리된 느낌이었고 그다음 비로소 이제 슈즈, 축구화로서의 슈즈의 전반적인 쉐이프, 전반적인 실루엣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신을 만한 정도로 온것 같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근데 그왜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결국에는 미즈노 네오라는 이 신발이 미즈노에서 출시가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신뢰도가 촉발이 돼서 미즈노 제품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엑스플라이 4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미즈노 네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미즈노 제품을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미즈노의 대표 모델은 네오가 아니라 모렐리아 2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 캥거루 모델의 모렐리아 2. 근데 모렐리아 2가 나오고 레블라가 나오고 중간에 여러 제품들이 시도가 뭐그 뭐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시도가 됐었었는데 그 대부분 시도됐던 모델들이 사실은 제가 신어봤을 때도 그 크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2를 해서 뭔가 탈피를 해서 다른 라인으로 미즈노가 가고 싶은데 미즈노에서 만들었던 뭐 드리블을 잘하게 해주는 신발 그뭐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그 블레이드 또 있고 웨이브 뭐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데 웨이브 계열들은 되게 조평상으로 잘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웨이브에 예를 들면 그 앞쪽에 뭐그 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리된 제품도 제 석성에는 크게 맞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 드리블 뭐 잘하게 해준다는 지금 있었었는데 그 모델도 개인적으로는 드리블이 잘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모델들을 지나고 나서 모렐리아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품을 만들자 한게 바로 이 네오인데 그래서 제품 자체가 네오거든요 모렐리아를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제품의 디자인의 컬러웨이 이런 것들이 런칭 당시에 흑, 백, 적, 이 기본 모렐리아 컬러 이걸로 나왔게 됐고 다만 그럼 현대적 해석에서 달라져야 되는 점이 뭐였냐? 그러면 모렐리아 2가 풀 캥거루 가죽이고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는 경우. 예를 들면 85년, 6년경에 모렐리아가 처음 럼버드로 탄생을 하던 시절. 이래, 브라질 선수들한테 이 축구화들이 지급이 돼서 먼저 테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J리그 출범전이었기 때문에, JFL이라고 일본 재팬 풋볼리그 같은 것들이 성행이 되고, 실업축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업축구인데요. 그게 진행이 되던 시절에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 이런 것들은 어떤 구장을 전제로 하냐면, 드라이한 구장이에요. 웨트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잔디에 물이 많이 뿌려져 있거나 그런 상황의 구장이 아니라 잔디에 물기가 없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정도 형태의 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축구화가 물에 젖었다 말랐다 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가 없었었어요. 브라질의 경기장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경기장에 물을 일부러 뿌려야 될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이때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축구화가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려놓는 곳은 없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공에 코팅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잔디가 점점점 생명력이 강해지도록 관리가 잘 되고, 하면서 공이 빠르게 잔디 위를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현대적 축구 특성 및 반영이 되면서, 공이 잔디 저항이 없이 물 위에 잔디에 수막을 타고 빠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경기장을 경기가 하기도 전에 물을 뿌려 놓는다 하는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그걸 안 뿌려도 1년 내내 잔디 표면이 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라운드 표면 자체 잔디 아래쪽에 흙이 젖어 있어서 진흙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인위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90년대 들어와서 경기장의 상태, 잔디 관리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일어난 것은 비가 오더라도 높은 배수 시설이 있고 잔디 생육을 위해서 많은 빛을 쬐어서 잔디가 잘 자라도록 한 다음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건조해지니까 인위적으로 빛을 지금도 토트넘 같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라이트를 경기가 없는 날에는 잔디 햇빛이 그러니까 입사가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제한적으로 비치는 곳에는 지금도 라이트를 켜서 인위적으로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 빛이 가해지게 되면 빛과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열이기 때문에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뿌려주는 상황이 됐고 물을 뿌리게 되면 워밍업 하고 나서 다시 경기에 들어가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워밍업 당시에도 뿌려져 있는 물과 그 다음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물이 뿌려져 있는 것들 때문에 축구화가 젖는다. 근데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맨발 감각을 추구했던 모렐리아 제품은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랐다를 하면서 슈즈의 홀드성이 떨어진다 하는 단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죽 축구화는 인조 가죽 축구화보다 홀드성이 떨어진다 장기 착용해서. 그리고 그거 홀드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원인은 가죽의 늘어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또 이 그 늘어짐에 대한 거 홀드성에 대한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네오입니다.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넘어오는데 우선 어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캥거루 가죽 자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처리가 되어 있는 가죽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터치감은 그대로 유지한다. 두 번째 신발을 신고 나면 성형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부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보통의 발가락 모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는 이 앞쪽 부분은 슈즈의 성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슈즈 앞쪽에서부터의 핏감을 위해서 여기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 대신에 성형의 영향을 덜 받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족청의 특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는 성형의 직접적인 필요성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에 강한 인조 가죽을 사용한다. 그래서 물에 젖더라도 슈즈의 홀드성이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미즈노노의 기본 발상이고 이 발상으로 만들어진 네오와 똑같이 아식스가 그러한 논리로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엑스플라이 4를. 그래서 여기에 모이스텍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모이스처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아식스가 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스텍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뭐 그 이 아식스 제품인 경우에 미즈노의 네오랑 이 네오 특히 재팬 버전과는 상당한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 금액상으로도 이 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기 때문에 좀 비싼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에 적으로 슈즈의 여러 디테일들을 비춰보면 네오가 아플라이 4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미즈노에서는 이 플라이 4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를 하고 이 그 고급화 전략에서는 약간 네오보다는 뒤지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축구화로서의 성능은 크게 뒤질 게 없다고 보고 이 제품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밀고 나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고급화 전략으로서 탄생한 게 바로 이 프로와 그 다음에 이 재팬 모델이에요. 재팬 모델인데 그러니까 플라이 4로 넘어올 때 3에서 넘어올 때 사실은 큰 변화가 없었고 여기 인사이드 쪽에 이런 뭐
미세한 그립을 뭐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장치가 들어가고, 다음 모이스텍이 전면에 부각이 되고, 뭐 이런 점들을 제외하면 익스터널이라든지 이 아웃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텅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대로 왔고, 다음에 여기 이제 멕시코 라인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보다 슈즈가 이제 축구화로서의 그 외관상 보이는 특성에서 그 소위 말하는 개선 작업들이,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러죠. 얼굴의 일부를 그 저 변경한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엑스플라이4가 있는데, 엑스플라이4와 그래서 이 네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성이. 뭐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전반적인 이런 슈즈의 전반적인 강도, 그 다음에 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인조 가죽이 사용된 점, 그 다음에 안쪽에 이런 부분들이 스웨이드 타입으로, 물론 이 스웨이드 타입의 질로 본다 그러면 미즈노 쪽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오가 채택했던 익스터널을 그대로 아식스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익스터널 힐카운터가 사용되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슈즈도 두 제품 다 가죽과 인조를 썼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두 제품이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점은 역시 이제 슈즈의 라스트가, 아식스는 아식스 나름의 라스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는 또 미즈노 나름의 라스트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착화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하는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식스도 뭐 이 소위 말하는 플라이폼 같은 기술, 아웃솔을 설계하는 기술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완전한 원형, 그건 코니컬 스터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슈즈 전체 그 그라운드로부터 전달되는 스터드 프레셔가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또 중간 쉔크 부분 같은 경우는 X자 형태로 되어 있고 두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파인 구조에서 쉔크 강성이 상당히 확보되는 거는 역시 미즈노가 여기에 스파인을 집어넣어서 쉔크 강성을, 중간 쉔크 강성을 강화시킨 것과 사실 큰 유사한 장점. 반면 이 제품은 미즈노보다, 네오보다는 훨씬 가격이 몇 차례 더 저렴한 가격,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엑스플라이4는 미즈노 네오를 사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사람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빨간색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제 아는 후배들 거를, 제 거를 구입하면서 빨간색을, 그때 18만 9천원인가? 그 정도에 미즈노 제품들이 평균 한 24만원, 3만원, 5만원, 뭐 그 다음에 MIJ 제품들은 뭐 29만원, 7만원 이렇게 할 때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식스 코리아가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을 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역시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이 주는 그 내구성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 가죽이 보통은 인조 가죽이라고 하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저가 제품들, 뭐 엘리트가 있고 프로가 있고 아카데미가 있으면 보통 아카데미 레벨에서 이제 축구화들이 되게 저렴한 가죽을 사용하거나, 천연 가죽 중에서도 이제 스플릿 같은 걸 저렴한 가죽을 사용을 해서 내구성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인조 가죽으로서 그 내구성이나 유연성들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 그 선입견상으로는 인조 가죽 사용되어 있으면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축구화들 사용되는 인조 가죽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이 모이스텍뿐만 아니라 미즈노도 마찬가지지만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인조 가죽이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물에 적기는 하지만 물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퍼의 특성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경기 중에. 그래서 일정한 홀드성이 그대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도 형태 변화가 없다 하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거는 뭐냐면, 네오인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에 패딩, 그래서 패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퍼를, 외부의 어퍼와 그 다음 패딩을 다 했을 때 신발에 이렇게 이 패딩 부분의 두께를 재면 3mm 이상의 두꺼운 형태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근데 플라이4에 와서 이 제품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패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식스에서 얘기하는 3mm짜리 저반발 폼을 사용한, 스폰지를 사용한 패딩 처리 방식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칭 되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패딩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으로 마치 인조 가죽 축구화를, 베이퍼나 이런 것들을 신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의 이런 패딩이 두터운 축구화들은 여기 공을 맞을 때 이 패딩의 스폰지에 충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퉁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퉁 하는 느낌을. 심하진 않지만. 다시 말하면 어퍼가 아주 얇은 경우, 패딩이 얇은 경우와 두께 경우를 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물론 터치 이상에 뭔가 큰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터치, 공을 터치를 할 때 어떤 기술적 차이를 만들어준다. 선수의 레벨에.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패딩이 두터운 경우와 패딩이 얇은 경우는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 제품은 천연 가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3mm의 저단발 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터치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굉장히 애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울트라짜랑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울트라짜를 만져보면 울트라짜는 기본적으로 가죽의 그 두께 자체도 더 두터워 보이고, 그 다음 패딩 부분을 만져도 이렇게 어퍼의 패딩의 두께감이 있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런 부분들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맞거나 여기에 공이 맞거나 발에 전달되는 충격 양도 적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부터 전달되는 공의 느낌이 얇은 인조 가죽 축구화를 신은 직접적인 터치감은 아니에요. 울트라였잖아 대표적으로.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전반적으로 사이드에도 패딩이 전혀 없고, 여기도 그 다음에 신발의 도입부 부분에서도 패딩은 최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퍼 전면부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지만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패딩이 있으나 마한 느낌이다. 손으로 만져도 패딩이 있나? 할 정도로 실제로는 얇은 패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어퍼의 두께가 3mm 이하로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경량화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어퍼 전체가 얇기 때문에 직접적인 터치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제품을 신으면 발끝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조 구장의 상태가 조금만 괜찮으면 이 제품을 들고 나와서 꼭 신을 정도로 한 최근에 한 2, 3년간 계속 애용을 해서 신었던 제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프로가 나왔다 이거죠. 프로가 이 제품에. 근데 갑자기 프로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고, 이 제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오에 비교를 하면, 네모 MID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약간 저렴한 느낌이, 소재상으로 통도 그렇고 뭐 안쪽에 라이닝 천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사용된 인조 가죽의 느낌들이 다소 그 미즈노의 MIJ 라인에 있는 네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든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말했지만 가격적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오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천연과 하이브리드, 인조의 하이브리드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신었으면 되는데, 이제 아식스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게 미즈노가 MIJ 시리즈를 계속 히트를 시키면서 계속 매진시켜 나가고 하는 거를 자극을 보고 제품의 고급화,
엑스플라이 4를 근본적으로 뒤엎지는 못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구입한 지가 3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모델 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5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고급화 전략으로 이 프로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프로는 4에 비교하면 소재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제품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제품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다르냐? 모양상으로 비슷하고, 뭐 천연 가죽과 앞쪽에 전족부와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됐다, 이런 건 뭐 동일하지만, 그리고 스터드의 형태도 동일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제품을 놓고 딱 보면 가죽의 상태, 다시 말하면 전부 전족부에 사용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의 질이 육안으로 봐도 다를 정도이고, 비로소 프로에 와서 어떤 가죽과 비슷하냐면 네오에 사용되는, MIG에 사용된 가죽과 비슷한 느낌의 가죽이에요. 비로소. 그 다음에 이 플라이4가 싼티가 난다고 하는 느낌의 가장 그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사이드업 인조가죽이거든요. 근데 네오2는 지금 이렇지만, 아시겠지만 네오3로 오게 되면 네오3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드에 사용되는 인조가죽은 예술이죠. 야, 인조 가죽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MIJ 제품의 자극을 받은 아식스의 인조 가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사용이 되잖아요. 그 이 부분이 완전히 이때랑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인조 가죽과 느낌이. 그래서 네오3에 사용된 인조 가죽 느낌이 물씬 나게, 표면도 그렇고, 어퍼야, 느낌, 질감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식스 멕시코 라인을 넣는 방법도 여기 레이저 프린트처럼 이런 식으로, 그, 어쨌든 그 PU를 안쪽에다가 박아 넣는 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쇄 방식으로, 프린팅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인쇄된 프린팅도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게, 파란색처럼 보이시지만, 요렇게 보이게 되면 여기 지금 핏 퍼플로 보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모이스텍 중에 하나 중에서 또 이 그냥 전통적인 4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뭔가 그 그립을 보강시켜주는 형태로 아식스가 고안한 이런 요소들, 까칠까칠하게 만들어놓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게 과감히 생략이 돼서 없고, 그 다음에 스티칭의 방식도 일반적으로 행방향 스티칭 방식을 종과 행으로 구획극부로 나눠서 핏감이, 발가락 쪽의 핏이 더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텅의 소재도 이때만 여기만 해도 좀 싼 티가 난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레이저 본딩 처리하는 새로운 소재 인조 스웨이드 타입으로 바꾸면서 제품을 확 고급시켜버렸죠. 고급화. 거기에다가 아웃솔까지도 완전히 변경을 시켜서, 여기에 스파인의 형태를 X자 형태에서 가로 스파인을 집어넣은 대신에 중간중간에 무게의 감소를 위해서 아예 드러내버렸어요. PU를.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이게 이제 신발에 그 보드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해지는. 여기에 지금 보드가 밑에로 쭉 이렇게 깔려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뭐, 게일이 들었나? 아니면 뭐, 쿠셔닝이 들었나? 할 정도로 여기가 말랑말랑해지는 형태로 신발에 바뀌었어요. 결과는 어떠냐? 당연히 이 인솔을 끼고 있긴 하지만 신발에 전체적으로 발바닥에서부터 체중이 실려서 신발에 신은 상태에서 체중이 전반적으로 가해졌을 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핏감이 개선이 된 거죠. 이런 대표적인 축가 중에 하나가 가죽 보드를 쓰고 있는 그 아들레 자로마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 충분히 가요. 그 다음에 앞쪽에 어퍼의 형태, 여기가 포어에서는 끝이 날카롭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면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이쪽 부분이 둥글스러워하게 좀 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다른 축구다. 특히 5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4에서는 신발 도입부의 뒤쪽에 힐이 뭐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좁혀져 있어요. 보통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미즈노는 보면 여기가 지금 약간 좁은 편인데 예전에 아식스 모델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 이것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보시면 DS 라이트만 해도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4는 이렇게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뒤에 홀드가 딱 되도록 되어 있고 이 구조를 프로에서는 버립니다. 버리고 익스터널을 인터널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 도입부를 전반적으로 넓혀주고 그와 동시에 락다운, 힐 쪽에 락다운을 위한 패딩의 양이 뒤쪽에 전반적으로 늘어나요. 패딩의 도포 부위가. 그래서 이 플라이4인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사이드 쪽에 인조 그 패딩 처리, 이 인조 부분의 패딩 처리가 지금 제가 손가락이 지나가는 요 부분만 미세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까지만 처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얇은 힐의 패딩이 요 아식스 로고 위쪽에만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그냥 쑥 들어가요. 다른 지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힐컵을 락다운 시키는 요소는 익스터널 힐 카운트에 각 개인들의 발의 뒤축의 모양이 요 그 익스터널 힐 카운트 안쪽에 소켓처럼 잘 꼽히시는 분에 한해서는 높은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힐의 모양이 개인 차에 의해서 이 익스터널과 불일치가 되게 되면 다소 물집이 생긴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 와서는 싹 바뀌었다 이거죠. 왜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패딩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손가락 지나가는 범위에서 이렇게까지 넓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발의 뒤축에 이 면적, 이 부분 전반이 다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두 제품은 착화감사에 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이다 인조다 할 때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여기에 작은 스터드를 앞에 둬서 아식스의 최근의 유행은 신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 경사도 해서 빠른 스프린트가 가능하도록 대신에 스터드 길이가 기는 것 때문에 잔디에 대한 걸림 현상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대신에 반발을 이용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앞쪽에 스터드 작은 보조 스터드를 하나 더 끼워놓은 형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두 제품은 이제는 뭐 완전히 서로 다른 제품이다. 다른 제품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와 이 아식스 그냥 일반 프로와 포는 극적으로 두 제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프로조차도 MIG는 아니고 베트남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베트남에서. 아식스로서는 이제 프로까지 와서 슈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높였어요. 그 다음에 도달한 게 이 재팬입니다. 그런데 재팬은 공교롭게도 프로를 따라간 게 아니라 포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개선된 프로에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재팬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식스는 플라이4를 기준으로 해서 재팬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인 경우에 기본적인 특성 즉 인사이드 쪽에 뭐 처리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익스터널 힐 카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인조 가죽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다
다만 뭐가 달라졌냐? 이 아웃솔도 똑같고. 다만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족부에 사용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을 프리미엄화 시켰다. 여기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가죽을 사용을 했다.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는 점. 여기도 기본적으로 좁은 거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제품은 프로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왜냐? 일본에서 만들었다. 이거 일본 사람들에서. 그래서 이제 아식스 축구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된 거고. 뭐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 있는 캥거루 가죽만 프리미엄화 시킨 건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앞코 슈즈의 이 앞코의 형태는 프로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앞코를 높이는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 앞쪽에 패딩의 두께도 3mm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형태다, 봤을 때. 그래서 이것처럼 극단적으로 얇은 느낌은 아니다 하는 게 이 재팬 모델의 특징이고, 그 두께 차이는 여기에서도 프로에서도 플라이 때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얇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제품의 세 가지를 보면 아식스가 5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거. 기존에 알려줬던 걸로 보면 캥거루 가죽인데 어퍼의 두께를 1mm 증가시킨다. 그거는 패딩의 두께를 증가시킨 거였고, 패딩의 두께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기존의 저반발성, 고반발이 아니라 저반발 폼 스펀지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고반발로 사용한다. 그거는 여기에 슈즈에 공이 닿았을 때 핏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두께는 두껍게 한 대신에 거기서 오는 터치감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고반발성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1mm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어줄까 하는 건 모르겠지만, 패딩의 두께의 차이에 의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신는 축구 양말의 두께 차이에 의해서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얇은 양말을 신었을 경우와 두꺼운 양말을 신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은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신발의 홀드성도 차이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5는 그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신발 뒤쪽에 락다운을 시키는 방식이 전통적인 4는 이렇게 뒤가 좁았다. 그러면 5에서는 지금 보는 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넓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외관상에 지금 프로의 모델 정도에 사용되어 있던 그 앞쪽 스티칭의 두께, 이 패딩의 두께나 그 다음에 여기 신발 도입부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5에 그대로 반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두 제품 사이 이제 핏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거는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신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앞코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차이가 미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스트는 변경을 크게 준 것 같진 않으니까, 라스트 변경이 없다고 하면 결국 그 패딩 두께 차이에 의해서 발 앞쪽에 전달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실제 공을 찼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바르게 느낄 것이냐 하는 부분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우리가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는다 그러면 초반부터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인조 가죽을 신느냐, 뭐 이런 모델을 한번 보죠. 이 모델을 볼까? 이런 모델을 신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조가죽 축구화가 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그 텅이 없는 텅리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슈즈의 홀드성이 이쪽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끈으로 인위 조정할, 이 홀더를 조정을 해야 되는 이 끈이 있는 텅 분리형 축구화가 텅리스에 비하면 홀드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텅리스 축구화인 경우에, 텅리스 축구화인 경우에
이게 팬텀 GT인데요. 나이키의 전형적인 텅리스의 인조구자, 인조, 그, 어퍼, 인조가죽 어퍼 축구화죠. 그 다음에, 뭐, 니트가 사용된 축구화의 대표적 모델이기도 해요. 팬텀 GT를 테스트를 했을 때,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에이지를 가지고. 이 제품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텅리스에 밴드가 있기 때문에, 발의 홀드성이 굉장히 높아서 장시간 사용에 따라서 가죽이 늘어나면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이런 천연가죽 축구화 계열보다는 이 인조 계열의 축구화가 훨씬 더 장기적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세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왜 반은 틀리냐? 제가 인조 구장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슈즈를 신고 급정지를 하거나 급방향전환을 할 때 체중이 다시 말해서 발쪽이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경우에 엄청난 발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런 축구화들을 신을 때 스터드에 의한 과그립 때문에 발목, 허리, 무릎에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단순하게 발목에 무리가 간다는 뜻은 발목뼈가 한쪽으로 힘의 영향을 받아가 무릎이나 한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체중이 실려서 그 체중이 실려서 받는 충격은 발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발에도. 그래서 인조가 아주 신발이 단단하게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어 홀드성이 높을수록 그런 급정지 급방향 전환 시에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슈즈 발 크기에 따라서 슈즈 라스트 크기와 그 다음에 개인 발 크기에 따라서 핏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핏이 타이트할수록 그 전달되는 충격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인조 잔디상에서는 여기가 그립이 박혔을 때 체중이 그대로 쏠려서 이 잔디의 상태에서 슈즈는 그대로 있고 관성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발에 그대로 전달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충격이 다 가해져요. 과그립의 영향이죠. 천연잔디였으면 어땠을까? 이 업과 동일한 업으로. 천연잔디면 스터드가 꽂히고 지면이 완벽하게 고르지 않고 잔디의 물기나 의해서 밀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가면 같이 밀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잔디에서 왜 인조잔디에서 FG를 신지 말라 그러나 결국 과그립의 영향인데 그 과그립은 단순하게 발목과 무릎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턱리스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결국 방향전환 급하게 방향전환을 하거나 할 경우에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스터드의 과그립 때문에 결국에는 발에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어퍼가 만약에 유연하다 어퍼가 유연하게 받쳐줄 수 있다 끈에 의해서 그러면 발이 밀려나갈 때 여기에 있는 마지날 구조들 다시 말하면 발이 움직였을 때 가죽에 의해서 횡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 과그립에 의해서 힘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것들을 충격을 막아준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가죽 축구화들로 되어 있는 에이지 스터드 제품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에이지 스터드 가죽보다 인조 구장에서 사용성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구상 위험이 적고 피로도도 적고 제가 굳이 알파라든지 동일한 미즈노 아웃 에이지를 갖고 저기 뭐지 에이지 스터드에 동일한 스터드를 갖고 있어도 알파보다 아래 등급인 프로 에이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요소들이에요. 신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마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발에 전달되는 충격은 크다. 왜냐하면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면의 상태 그 다음에 신발 슈즈의 구조 이런 것들이 데미지를 준다 이거죠. 발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조가죽 축구화를 사용했을 때 단단한 홀드성이
천연가죽을 신었을 때 그런 홀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조가죽이 더 홀드감이 뛰어나고 천연가죽 축구화인 경우에 늘어나기 때문에 홀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홀드성이 인위적으로 밴드에 의해서 좋아지는 형태가 경기력 측면 아니면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좋은 것도 아니다 하는 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 리뷰를 하고 축구화를 신고 보인 나름대로 축구화를 가려서 신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그라운드 환경에서 신발의 어떠한 구조와 특성이 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에 따라서 다변적 생각, 다시 말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축구화를 취사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대부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스터드가 비교적 8mm로 낮고 그 다음에 밴드가 처리가 되어 있고 니트에 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천연가죽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인조가죽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턱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턱 리스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이 제품을 신고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게 이 제품을 신고 방향 전환을 하거나 이건 FG 타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AG보다 이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슈즈 어퍼의 특성과 소재 특성과 구조의 특성 턱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방향에서 방향전환이나 이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은 이쪽이 오히려 더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마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발이 매발에 잘 밀착이 되어 있어서 발을 잘 잡아준다 하는 게 이 신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구화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런 통일체형 축구화를 신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푸마가 그래서 영리하다고 보는 게 울트라처럼 극단적으로 얇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 같으면 오히려 그런 데서 영향을 적게 받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푸마는 스터드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작게 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조가죽 축구화를 여기에 핏을 두터운 가죽으로 단단한 인조가죽으로 홀드시키게 되면 그리고 스터드의 길이를 8mm 이상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mm짜리를 하면 만들면 10mm의 구멍을 홀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중력 방향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에서 체중에 아웃솔 발바닥 전체에 전달되는 충격의 양은 줄일 수 있는데 횡방향에 움직이면서 이 상태에서 직진을 하다가 여기를 체중을 싣고 방향을 다시 터내서 움직일 때는 체중에 의해서 실리는 충격 양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크고 그 발이 그 충격을 제대로 다 분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 양을.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 인조가죽 축구화보다는 여전히 인조구장에서는 이 천연가죽과 그 다음에 얇은 인조가죽의 턱리스형 축구화들이 이점이 있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엑스플라이 5는 일본에서 4월 13일 출시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4월 한 20일 뭐 그 정도 전후로는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5가 나오게 되면 이 4A 갖고 있던 기본 특성과 5에서 어떤 착화감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고 좋게도 까만색 런칭 모델로 나와요. 그래서 까만색 런칭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모델은 실제까지 연결을 해서 4와 그 다음에 5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실착을 하면서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가 나왔을 경우에 또 이제 4랑 비교를 해서 4 가격이 뭐 일본에서 좀 떨어진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 내가 4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5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또 만약에 그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프로는 어떨까 하는 부분들과 또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팬 모델은 여전히 5에서도 재팬 모델이 결국 한번 기획은 될 것 같은데 5에서도 프로가 나올지 또 뭐 기존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나오게 될지
또 향후 제품 모델이 나오게 될지 5에서 이런 점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DS 라이트 제품은 이 플라이보다는 아래 등급이긴 하지만 신발에 여기에 있는 이 저기 뭐죠? 이 뒤쪽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프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DS 라이트는 이제 뭐 최근에 모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이 변경되려 그러면 그래도 한 1, 2년 더 기다려야 되는 모델인데 어쨌든 아식스가 지금 최근에 가고 있는 그 축구화 설계 방식에서는 이 DS 라이트와 그 다음에 5가 대강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아크로스 이런 제품 인조가죽과 물론 소재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에 그 라스트의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리뷰를 해본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식스 엑스플라이 4에 대한 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